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과학 책방을 하나 열었죠. 판매하는 책방은 아니고요. 책을 소개하고 이곳에 담겨 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소개하다 보니까 저도 재미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도 재미있다고 호응도 해주시니까. 비록 제가 전달하는 말 중에는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실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의도는 이렇게 좋은 책들이 묻히지 않고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다른 풍경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1985년에 이 책이 저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죠. 40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이 제목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딱 봤는데 왜 난데없이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리로 괜히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지 모를 아련함, 그리고 애잔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제목을 통해서 그냥 훅 와닿았어요. 이 책을 쓴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잘 아실 이분은 신경과학자이죠. 신경학자이면서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글을 잘 쓰는 분이다 보니까 이토록 어려운 과학책, 그 다음에 거의 신경정신과 쪽이니까 신경정신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책은 굉장히 딱딱할 수 있고 리포터 형식이 될수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그냥 드라마를 쓰듯이 소설을 쓰듯이 그냥 읽혀져요. 그렇게 쓴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책은 24편으로 되어 있는 24편의 사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례들은 단순히 임상 보고서가 아니고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곁에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내 지인, 가장 그리고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가슴 뭉클하게 써나간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에 실려 있는 24편의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보면서 다른 세계를 접하고 다른 세상을 또 하나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두손 합장하고 감사드리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24편 중에서 그 대목에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분이 지나도록 신을 신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누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선생님이 신을 신는 것 말입니다. 아차, 신을 깜빡했군. 그는 마치 독백이라도 하듯 신, 신 하며 난감해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선생님의 신 말이에요. 조금 전에 벗어놓았던 신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쪽을 찾았지만 엉뚱한 곳만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시선이 자기 발에 가서 딱 멈추었다. 이게 내신 맞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그가 잘못 본 것일까?
손을 자신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제 눈이 이게 제 신 맞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의 발이에요. 신은 저쪽에 있어요. 그런가? 어쩐지 발인 것 같더라니. 농담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님 미쳤을까? 아니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것일까?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이상한 실수라면 그것은 내가 본 중에 가장 이상한 실수일 것이다. 그의 눈은 사물을 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를 펼쳐서 그에게 보여준 다음 그 잡지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반응은 아주 이상했다. 그의 눈은 내 얼굴을 쳐다볼 때처럼 여기저기로 빠르게 옮겨다니며 각각의 세세한 특징을 잡아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것이나 색채, 형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설명을 했다. 그러나 결코 장면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마치 레이더 화면이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은 잘 보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진의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말을 하려 들지도 않았다. 풍경이나 전체적인 장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검사가 다 끝났다고 여겼는지 모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잡고서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것일까?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늘 있어 온 일이라는 듯 태연한 모습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경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 보이기도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궁금해졌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 옷은 어떻게 입고, 화장실엔 어떻게 가고, 목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는 부엌으로 그의 아내를 따라가 그가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식사할 때랑 비슷해요. 늘 두는 장소에 제가 남편의 옷을 갖다 둡니다. 그러면 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갈아입어요. 하지만 뭔가 방해를 받아 맥이 끊기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이는 입으려던 옷이 뭔지 잊어버려요. 자기 몸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나는 그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따금 궁금해지곤 한다. 시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음악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그를. 그에게 음악은 시각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대신 음악에 맞춰 행동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면의 음악이 멈추면 그는 당황해서 행동을 딱 멈추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 오늘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PC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을 짤막하게 들려드렸는데요. 너무도 신기하죠? 노래를 흥얼거리면, 그러니까 노래를 흥얼거리면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노래가 딱 끊어지면 갑자기 정지된 상태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야, 뭐, 너무 신기하다. 뭐, 이게 아니라, 뭐 세상에, 비정상인지, 이런 게 아니라, 정상, 비정상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 존재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저는 이 책이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버 섹스는 환자를 환자라는 이름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병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 어떤 편견이나 의학적 지식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너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린 보통 누군가 병든 사람이 오거나 좀 특이한 사람이 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편견 없이 자기 앞에 그 어떤 색안경도 없이 그냥 존재를 그대로 놓고 봤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분의 그 심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아주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가면서 그 존재를 다치지 않으면서 다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그 환자라면 환자인 그분들 하나하나를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런 게 이 책에 곳곳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정상인이니 비정상인이라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나누지 않아요. 섣불리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정상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해서 동정심으로 다가가지도 않아요. 이 모든 인격이 묻어나는 그 내용들 전반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학적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 우리 모두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려도 그런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에서부터 일상적 현실 감각이 완전히 격리되어진 중증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질환자들을 상대하면서 근데 이분의 책 내용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덕분에 정말 왜곡 없이 그런 분들을 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동정심이 먼저 갔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아, 나의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또 인식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과학 책방에서는 의학계는 물론이고요. 또 그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